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기 이공학교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맡게 된 전기전자공학부의 김규태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하루 2시간씩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미리 듣고 와서 그 파이썬을 실습하고 공부할 때좀더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리 저장을 해서 짧게라도 올려둡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교재는 링크 걸어놓은데 제가 가보면 파이썬 런에서 이제 그 미시간 대학의 찰스 세버런스 교수님이 파이썬 포 인포마틱스라는 책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킨들용으로도 돼 있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리고 PDF 이런 EPUB 그리고 HTML 형태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책 순서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HTML을 보시면 왜 프로그램을 공부하는지 변수, 조건, 함수, 반복문 그리고 문자, 파일,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레귤러 익스프레션, 네트워크, 웹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시각화 그리고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썬 프로그램 설치는 여러분 보면 python.org 다운로드 이렇게 가보면 여기를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가보면 파이썬에 파이썬 3.4.2가 있고 파이썬 2.7.9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쓰는 거는 파이썬 2.7.9입니다. 좀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2.7.9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보면 파이썬 2.7에서 이런 파이썬 아이들 파이썬 9이라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쉘이 나오고 new file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치돼서 요 환경을 쉘과 파일 쓸수 있는 요 환경이 됩니다. 요 설치를 강의하기 전에 다 해서 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교재와 파이썬 설치 이 부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왜 프로그래밍을 하는가, 왜 특별히 파이썬인가 생각해보면,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떤 창의적 생각을 했을 때 실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뭐 만들고, 그리고 깎고 하는 것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 생각을 딱 하고 나서 얘를, 바로, 번쩍번쩍거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신기한 걸로 만드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했을 때 이걸 실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툴을 가지고 있고 도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실제 할수 있는 사고에 있어서 폭을 넓힐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취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생각을 한 거를 실제 구현하는데 프로그래밍은 많은 도움을 주고, 그리고 실제 취미가 아닌 실제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결국 소프트웨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아는 상태에서, 그리고 실제 어떤, 사물을 아는 상태에서, 요즘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실제 쓰는 것들이 몸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 살아 움직이게 할수 있는 그런 두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프로그래밍을 이런 여러분들이 다 배워놓으면 내 전공이 컴퓨터가 아니고 어떤 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 도구로서 여러분 아리한 걸 하는데 아리한 걸 학과 라는 게 없죠. 생각해보면 어떤 그어 원하는 그걸 할수 있는 도구로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배양이라고 그랬는데, 논리적 사고,
사고를 이제 생각을 할때 이제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손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순서도 이런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데이터가 입출력 데이터를 입출력하는데도 보면 데이터 입출력 그리고 이런 모양을 할 때는 입출력이고 또 데이터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거 데이터 들어왔으면 처리를 해야겠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 판단 어떤 판단할 때 조건물 통해 처리 판단하는 이런 형태를 다이아몬드 형태 그리고 데이터 처리 데이터 입력과 출력 그리고 이제 처음에 데이터를 초기 값으로 A는 1이다 뭐 B는 2다 이런 형태로 정의를 또 하죠. 그래서 순서도에 이제 순서 시작과 끝 이런 그 터미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순서도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순서도에 프로그램 코드를 1대1로 매핑을 시켜서 원하는 값을 실행하는 이런 특징이 이 순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쉽게 그리는 방법이 여러분 그 웹페이지에 이제 보면 글리피랑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다이그램 같은 것들을 그릴 때 쉽게 온라인에서 그릴 수 있는 요즘 툴이 많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이런 데서 순서도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이제 순서도 제가 몇개 그렸었기 때문에 플로우 차트 이렇게 하면 또 플로우 차트를 해서 처음 데이터를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A는 1이다 이렇게 하고 사이즈를 이렇게 하고 프로세스를 쭉 갖다 놔서 N은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음에 선을 그어줄 때 이렇게 해서 쭉 그어주고 끝에다가 타입을 이제 화살표를 딱 이런 식으로 하면 딱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 차트를 그려서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아는 상태에서 이런 논리를 생각을 하고 어떤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순서도 1부터 100까지 더하기 많이 쓰는 거죠. 처음에 n이란 거하고 sum이란 값을 각각 0으로 놔두고 얘를 이제 n은 n 플러스 1 1부터 100까지니까 1 해놓고 그다음 1을 sum은 처음 0이니까 더해서 1 더하기 0은 1 해서 이제 n이 100보다 적으냐 해서 이제 적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서 n이 1에서 2로 바뀌고 2를 더하고 적으냐 100보다 적으냐 또 돌고 돌고 해서 99까지 하면 이제 99가 1이 돼서 100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썸에는 계속 1부터 100까지 다 더해져서 결국 n이 100이 됐을 때는 다시 돌아가지 않고 no 되어서 sum 이렇게 출력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순서를 생각해 볼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썬으로 할 때, 이제 보면, 이제 이런 보면 이렇게 하나로 다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보면 이 이렇게 요 화면에서 제가 그대로 쳐보겠습니다. n은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sum은 또 0으로 하고, 이 파이썬 언어입니다. 0으로 하고, 이제 while 문으로 하고, n이 100보다 적을 때 n은 n 플러스 1로 하고 sum은 sum 플러스 n을 대해주고 끝나고 나서 print sum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파이썬에서는 보는 것처럼 인덴트 요 사이에 그 빈칸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안에 루프 C에서는 이 중괄호를 써서 이런 묶어주는데 여기서는 파이썬에서는 요 인덴트를 써서 요 안에 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print sum에서 run을 해보면 save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저기 save해서 지금 루프라는 걸로 딱 이렇게 하면 요 루프를 loop.py라는 파이썬 되면 요거를 실행을 하면
이 쉘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실행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데, 보면 쉘하고 이랬는데, 여기서 런 해보겠습니다. 런 해보면 쭉 해서 이 런이 5050, 1부터 100까지 다 하면 5050이 나옵니다. 그래서 10까지도 해볼게요. 10까지도 하면 런에서 하면 55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 보는 것처럼 손쉽게 이 파이썬이 언어가 굉장히 보기보다 되게 쉽게 느껴진다라는 거를 여러분 볼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다른 루프 밑에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에 따른 흐름을 어떻게 구현하는 거는 이제 문법을 통해서 몇 가지 문법이 없습니다. 뭐 없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걸 이런 순서도를 가지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런 쓰다 보면 이제 처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주성문을 이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을 할때 이런 해놓으면 여러분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면 한 줄짜리로 할 때는 샵을 해서 안녕하세요. 처음에 초기 값을 넣는 루틴입니다. 뭐 이렇게 샵을 써서 루프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쓰고, 근데 길게 주소를 달 때는 이렇게 이 인용문 세 개를 써서 인용문 세 개와 세개 사이를 쭉 쓰면 되거든요. 세개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 프로그램은 연습 삼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언제든 테스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요 주성문은 앞으로 배우는 데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 여기 너나스키. 근데 뭐 상관없죠. 이건 55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거가 좀 에러 같아 되어 있는데, 어차피 주성문 속이니까 상관없네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할 때, 앞으로 이제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꼭 해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도 자기가 다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그 주성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파이썬은 보면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손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 제가 이런, 보면 웹페이지를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제가 여기 보면 그 웹페이지를 읽기라고 얘기했는데, URL, LIB, URL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읽어서, 요 웹사이트를, 오픈한 다음에, 이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줄한줄 프린트 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요렇게 있으면, 제가, 요 홈페이지가 저희 BK 사업단 이제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지금, 요런 홈페이지거든요. 사업의 비전, 휴먼 IT 사업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코드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실제 한번 테스트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import URL LIB 하고 파일 핸들러, 그냥 여러분 이름 쓰면 되거든요. 나중에 두 번째 날부터 배울 겁니다. URL을 제가 git 코리아.kr 하고 컨텐츠의 인트로 1 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for line in f 요 빠지는 데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셈 콜론 빠지면 안 됩니다. 프린트 라인 점 스트립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run 하겠습니다. run save 그러면 딱 떠서 쫙 이래 뭐 내려가죠. 보면 여기 이제 HTML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휴머니 IT 사업단, 그리고 이제 여기 HTML 코드가 그대로 다 보이고, 또 웹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손쉽게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예도 보면 알수 있듯이, 이 파이썬에서 여러분 이 보이기가 얼마나 쉽나요? 어렵나요? 쉽게 웹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그 요즘 얘기한 빅데이터, 그 웹에서 긁어오는 뭐 그런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루틴들이 이런 임포트 기능을 통해서 다른 패키지를 통해서 있어서 여러분들 해놓으면 그게 재밌는 기능이 많이 있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금처럼 비주얼라이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글 맵과 연동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구글 맵에 이런 그, 이런 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요 지오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가져와 보면, 이제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한번. 다운을 받으면, 쭉 다운 받, 돼 있거든요. 압축 풀기에서 이제, 다운로드에다가, 제가 다큐멘트에다 다운로드에다가 다운로드에다가 제가 확인 이렇게 해서 여기 깔았거든요. 깔고 여기서 이제 지오 덤프라는 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오 덤프라는 것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지오 덤프 그래서 이제 쉘 말고 방금 다운로드 받은 거를 파일 오픈에 제가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컴퓨터에 문서에 다운로드 받은 거 이게 다운로드거든요. 다운로드에 지오 데이터 그죠? 지오 데이터에 지오 데이터 여기서 지오 덤프라는 요 파이썬 py 파이썬 파일인데 굉장히 길죠 그죠? 근데 이걸 하고 나서 run, 네, run, run 하면 이제 뭐 실행 로서치 파일 돼 있는데 잠깐만요. 지오 파일이 아니고 잠깐만요. 지오 로드 해봅시다. 그래서 run. 이제 실행이 되네요. 이렇게 딱 이거는 이제 그 위치에 따른 학교에 대한 정보. 어떤 어디에 위치 있는가 학교에 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 뭐 이거 보면 뭐 터프 대학의 어떤 많은 정보들이 위치가 있고 어디에 있고 뭐 주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쭉 이제 하다가 그 데이터를 모으고 나서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오 덤프 런 해볼게요. 한번 런 런해서 예,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요 제가 파이썬에서 컨트롤 올 눌러가지고 방금 웨어리란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어 만들어진 거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날 보도록 하고 여러분 보면 지도가 딱 되고 방금 만든 대학들의 위치하고 이 구글 맵에 있는 그 지도하고 방금 뭔지 모르지만 이뭐 대학 이름이 나오고 웨스턴 노스 이스턴 유니버시티 나오고 터프 대학이 나오고 몬슈 대학이 나오고 요 대학에 대한 요 브래들리 대학 이런 대학들에 대한 위치하고 지도하고 매핑 시켜주는 이런 응용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방금처럼 어떤 구글 맵과 연동해서 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쓸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솔직히 할수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웹 서비스 이용되는데 제가 다음에 가보면 다음에 API 위도 경도를 넣어주면 주소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음에 API 가서 다음 API 이제 가보면 예, 다음 디벨로퍼 이제 가보면 서비스에 제가 로컬 하나 예를 보면 주소 좌표 변환이 있거든요. 좌표 주소 변환이 있는데 요를 들어가보면 이제 이런 주소를 보내주면 보내줘 위도 경도를 보내주면 어떤 경도 좌표 롱지튜드 레티튜드 코디네 시스템 포맷 XY 경도 위도를 넣어주면 이제 출력 결과가 동 이름이 나오는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 API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웹 서비스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할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파일에 오픈에 웹2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드렸습니다. 불러드려서 길지 않죠? 보면 import URL lib도 같고 import JSON이라는 게돼 있고
보면 다음 URL 똑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거를 URL 인코드 longitude, latitude 127.028 도에 위도 37.58 해서 이제 요거를 읽어드려서 이제 데이터로부터 위치를 하는 건데 요걸 제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run해서 실행시켜 보면 나오고 방금 위도 경도를 넣었을 때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이다 라는 게 바로 실행이 되죠. 그래 짧게 본 것처럼 그 이제 웹에서 데이터를 불러온다거나 웹 서비스 이용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파이썬에 너무나 쉽게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놓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에 관한 그 파이썬을 써서 쓸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보는 것처럼 어떤 변수 상수를 정의한다거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렇게 돼 있죠. 조건 반복문을 쓴다거나 그리고 함수 정의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문자열을 자료 구조. 이 파이썬에서 저는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이라는 자료 구조가 참 마음에 들던데 요 자료 구조를 써서 데이터 처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관점에서도 이런 자료 구조에 어떻게 이렇게 파이썬이 손쉽게 보기 좋게 돼 있으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가지는가. 그런 이제 파일 입출력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재미있고 유용한 기능이 있어서 네트워크라든지 웹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매틀랩 같은 과학 기술용 그 처리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파이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요즘은 이제 여러분 라즈베리 파이라고 들어봤죠?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파이라는 데서도 그 초소형 컴퓨터인데 초소형 컴퓨터에서 보면 여기서도 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파이썬 2, 파이썬 3 되어 있는데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작은 프로그램에서도 작은 컴퓨터에서도 실행이 되는 거 본다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사이트 들어가보면 요즘 폭발적 인기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초소형 컴퓨터 얘가 나옵니다. 얘가 나오는데 그냥 작은 라즈베리 파이인데 이제 요즘은 윈도우도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죠. 이런 조그만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요즘 모델 2까지 나오는데 이 초소형 컴퓨터로 카메라 모듈도 있고 액세서리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그래서 취미로도 가지기도 좋고 이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이제 파이썬이라는 거는 참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어떤 파이썬 프로그래밍 에 대한 어떤 왜 프로그래밍을 하는가, 근데 왜 파이썬 선택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그냥 쉽고 데이터 처리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로 쓰기 때문에 패키지를 만들어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의적 생각을 실제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참 좋습니다. 이런 순서 논리적 흐름이 있으면 이거를 직접 순서에 따라서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페이지를 요즘 얘기하는 웹페이지 그리고 구글 맵, 시각화, 그리고 이제 웹 서비스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이런 부분들이 참잘돼 있어서, 이런 문법적인 면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첫 번째 요 시간에, 요거를 이제, 그거 봤는데, 가능하다면 여러분 코드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WW의 코드,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여기 5월쯤인가 코드 아카데미 제가 잘못 썼네요. 코드 아카데미 코드 아카 구글에서 코드 아카데미 닷컴이네요. 아카데미 여기로 가보면 코드를 이제 코딩할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파이썬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썬 파이썬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보면 파이썬 부분이 있거든요. 코드 아카데미에 이제 여기서 파이썬 언어를 좀 연습을 같이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 Learn to Code 돼 있죠. 파이썬 스타트 돼 있는데 총 13시간 정도 배우면 할수 있다 그러는데 보면 요
손쉽게 따라가면 이제 펑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요거를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deacademy.com tracks python 여기에 들어가서 사인업을 하고 이걸 하나씩 차례대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그 강의에 관한 이게 숙제입니다. 코드 아카데미에 따라가는 거 숙제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하나하나 이 파이썬 프로그램에 변수 상수를 정의한다든지 함수 정의한다든지 리스트를 만들고 딕셔너리, 튜플, 조건문, 이런 반복문, 문자열, 파일의 출력,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업 준비는 이걸로 하고, 이제 첫째 날 같이 실습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여기서 다루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대화를 나누고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